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후에 일단은 시장이 소폭 반등세를 확인하긴 했지만 연준의 이런 결정을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연준조차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 이런 비판은 이번 FOMC 회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던 부분입니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4%에 가까운 기준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사실 연준의 발언이 갖는 신뢰감 자체가 워낙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회의적인 시선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결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닻을 올린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시장의 활력을 위한 모멘텀은 연준 밖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나름의 결론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연준의 뻘짓과 더불어서 글로벌 리스크들을 통해서 악화됐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리스크들 속에서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이슈 등 현재 상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날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 종식과 관련된 멘트가 잇따라는 데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진핑 주석까지 다소 뜬금포로 느껴지는 멘트를 날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머지않아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푸틴 역시 재미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핵전쟁이 불가피하다 뭐 있다고 소리를 했다고 하더니 이런 발언 직후에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전혀 결이 다른 멘트를 함께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나름의 비둘기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리스크만 완화되거나 사라진다고만 해도 글로벌 자본시장 전반에 굉장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익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디지털 장관이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에 가까운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미국이 규제권 다툼으로 여전히 어리버리치고 있을 때 전통 금융 강국 영국이 한 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산업 육성, 그렇게 선두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영란은행 총재가 연일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밥그릇 사수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새로운 국가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전통 시장의 최적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CBDC 개발과 관련해서도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CBDC 개발과 관련된 민간 싱크탱크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리플입니다. 연준의 금리 리스크가 불확실성에서 이제 확실성의 영역으로 옮겨진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의 글로벌 리스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변화해 나아가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슈들이 줄줄이 자리하고 있어서 언제 어떤 것이 먼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폭락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전이 생기기만 하면 이 또한 순식간에 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지난 비트코인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정신 차리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챙기는 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자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22,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반등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200주 이동평균이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이 22,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이 구간을 탄탄하게 잘 지지받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 7일 동안 비트코인은 30%에 가까운 폭락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고래와 개미들의 행동 양식은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보면 상위 69개 고래 주소들이 6일에 걸쳐서 비트코인 10만 6,333개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 보면 거대 고래는 보유량이 증가했고 반면 중간 고래, 작은 고래, 또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퀀트의 한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카피출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저점이 다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글래스노트도 비슷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고평가됐는지 아니면 저평가됐는지를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NVT 지표가 최근 4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V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이를 온체인 거래량으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NVT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현재 비트코인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NVT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NVT 지표가 4년 최저 수준으로 저평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모멘텀이 일단 붙기만 하면 제대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저평가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이후에도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준이 아니라고 해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강조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직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꽤나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먼저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FOMC 회의 직후에 내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연착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전략가 캐리 크레이그 역시 2023년 경기 침체를 둘러싼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경제 침체가 특히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서 촉발될 경우에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연쇄 효과로 세계 경제도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우에는 지난 6일부터 9일 이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경제학자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38%가 내년 상반기, 30%는 내년 하반기, 2%는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가능성으로만 점쳐지던 시기에도 이미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를 변수가 아닌 다가올 상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CEO 제임스 고먼은 경기 침체 위험이 30%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50%로 가까워진 것 같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의도가 어떻든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현실화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 이건 지금의 상황을 불러일으킨 요인들을 역추적해서 바라보면 나름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해부터 다소 나이브하게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면서 뻘짓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러시아가 악화시키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여기에 힘을 보탠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면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강력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고 경기 침체라는 덫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러시아의 상황이 아주 묘하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날 갑자기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국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를 위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렛대 삼아서 국제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까지 더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 또 거버넌스가 공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을 대놓고 비판을 때린 겁니다. 푸틴의 반응 역시 악권입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로 표현을 하면서 어떤 세력도 신장과 홍콩, 대만 등을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화답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서 공용통화까지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이런 멘트들은 꽤나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같은 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을 넘기는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건 또 무슨 의도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마크롱은 앞서서도 러시아의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할지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내줘야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자 지원을 하면서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좀 적당히 하자 뭐 이런 취지의 뉘앙스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멘트들이 같은 날 중국과 프랑스,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을 바라보면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머자나서 휴전이든 종전이든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점을 그런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푸틴이 러시아 수뇌부와 회의에서 이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임박했다 있다고 멘트를 한 것으로도 보도가 됐는데 푸틴은 이런 멘트 직후에 우크라이나와 평화회담 준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소만이 골 때리는 러시아 수뇌부 회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로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겁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평화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건데 이게 14일의 상황이니까 이런 멘트가 나온 지 하루 뒤에 시진핑이 갑자기 전쟁 고마하자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멘트를 날렸던 겁니다. 이게 참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악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전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투자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 전쟁 리스크 완화 가능성을 비롯해서 7월 전후로 벌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관련된 잠재적인 호재는 여러 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똥줄이 타기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서 유가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중국 관세 완화 이슈 역시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관세 폐지보다는 완화로 일부 상품에 대한 완화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중국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된다라면 봉쇄 이슈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인데다가 이게 조만간 다 벌어질 일들이어서 잠재적인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물론 엄청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성 소식들 미리미리 챙겨서 대비하는 게 최선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영국에서 전해진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디지털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영국과 런던이 암호화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크리스 필립 장관은 소비자 보호와 자금 세탁,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등은 경계하면서도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점을 선언 수준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책을 만들고 왕립 조폐국의 NFT를 올해 여름에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주식과 채권, 결제 등 이 전통적인 시장 활동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이 실시간 테스트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얹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 현실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금융 강국이지만 패권의 중심에서는 다소 멀어진 인상을 주고 있는 영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꽤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어리바리치면서 규제권 정리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름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곳곳에서 서로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야심을 내보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가 기대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영국 CBDC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 싱크탱크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기술 자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리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가 현재 CBDC를 필두로 스테이블 코인에 또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까지 껴안는 모습에 나서면서 전통 금융 강국으로서 새로운 혁신 금융을 껴안겠다라고 밝힌 만큼 영국 정부의 블록체인 혁신이 하나둘 이뤄질 때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단기 차트를 보면 머리가 아프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들도 넘쳐나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세를 보면 힘이 참 많이 빠지지만 지금 같은 때는 가격보다는 가치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참 많이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전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